신셋을 써보라고 하던데, 아, 네, 그때 지금 제가, 그러면, 신셋을 쓸 거면, 신셋도 넣고 인나도 넣는 게 짝일 것 같아요. 좋았어. 볼프 없는 장화를 빼고, 인나 갑옷을 빼고, 신셋 갑옷을 끼고, 흰머리 데미지 증가되는 게 있네? 아, 근데 이거 단적 없네요. 아니야, 인나 갑옷은 그대로 끼고. 바지를 껴야겠다, 바지를. 바지가. 죽음의 합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죽음의 합이 그거 노답이래. 아, 노답이에요? 저게 그거 수도상, 누가 예. 극한으로 세팅했는데 답 없대. 님. 예. 네. 저 신규 바지가 없어졌뜸. 뭔 소리야? 신셋 바지가 없어졌어요. 먹어, 새로. 아니, 옵션 좋은 게 없어졌어. 어디다 놔뒀나? 기억이 안 나네. 바꾸면 되죠. 테스업은 본섭보다 경험치 3배 이벤트 하고 있고 드랍률 20배. 수도 패치 테스업만 됐어요. 테스업이에요, 테스업. 홈 진짜 안 뚫리네. 님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테스업입니다. 예! 바꿨는데 나왔어, 바지. 개꿀. 여기다가 평타를 붙여주면 참 좋겠죠? 예, 천둥주문 15% 개꿀. 예, 캐기듯. 너는 마부 잘 되나 보네. 저요? 원하는 건안 나오더라고요. 난 지금 홈이 안 뚫려. 화염 피해로 갈아타고 싶은데. 평타가 어디 붙죠? 바지, 허리띠. 아, 허리띠. 생퍼를 떼도록 한다. 생명력은 충분해. 지금 왜 홈이 안 뚫리지? 죽음의 숨결, 다쓸것 같은데? 노답이시네. 테스업 초기화 당연히 되죠. 그리고 1차 PTR이 끝나고, 뭐, 2차 때 이제 패치가 되면 대기절 리셋되면서 초기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돼봐야 알아요. 뭐, 치명적이게 문제가 있었다. 뭐, 수도사가, 사실 수도사 버그였다. 님들 수고요 하면은 초기화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상자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인벤에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마을에 있어요, 마을에. 여기 마을에, 졸퉁쿨레 옆에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게 저건데 됐다. 알았다. 여기서 만질 수 있어요. 인벤토리를 차지하진 않습니다. 인벤토리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없냐고요? 렉 있어요, PTR 서버. 북미 서버기 때문에 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북미 서버 이상으로 렉이 쩔어요. 이게 지금 온갖 이게 방송용 단어가 아니라서 온갖 프로 네팔렘들께서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예, 미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대기열도 대기열인데, 게임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스킬이 늦게 나가는 경우도 많고, 버그도 자주 걸리고요. 아, 쉽게 말해서 토 나옵니다. 야, 예. 대균 갈 거야, 일균 갈 거야. 태균 가시죠, 지금. 단순성의 힘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네요. 태극, 잠깐! 취소해. 네, 취소. 태극 좀 빼고. 에, 안녕하세요. 이러면 평타가 171% 야, 나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세졌어. 가시죠. 야, 어제는 45단 돌라면 화합의 반지 있어야 됐는데. 아직 준비되지 그래도 않았어. 이제 화합의 반지 없이 49단까지 깼다.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천둥 주먹이 아니라 천지 주먹을 써야겠는데? 왜? 천지 도트뎀이 실능 증폭될 것 같은데? 되겠지. 그거 뭐 그냥 데미지 3배 증가잖아. 그니까 중첩이 되거든요. 데투데일이. 천지 같은 경우는. 천지는 무슨 피해인데? 번개가 있어요, 백열권이라고. 번개야? 네, 지금 번개 휘몰이. 근데, 그게 적중계수 영향이라서 휘몰이가. 화염 피해면은
불새까지 아, 뺏을 거라고. 아니요, 아니요. 테스업은 파밍을 다시 하는, 아, 죄송해요. 어떻게 지금 물어본 사람 많아가지고. 테스업은 파밍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본섭 캐릭터 복사하면 돼요. 말씀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래서 듀얼 방송이 이래서 문제예요. 이래서 어? 아니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아 아니,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방송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보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화염 피해였으면은 불새 뺏어가냐고 뭐라 할랬다고. 아 대균열 시험 없어지고 대균열 석 단계별로 다 대균열 석으로 합쳐졌어요. 통합 통폐합 됐어요. 뭐 궁도 장비인데 솔직히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게 지금 근데 몇 단까지 돌아지려나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근데 적중계수 진짜 낮아서 천둥주먹 같은 경우는 안 터지네 그게. 적중계수 낮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제 피해받사 보바트는 좋은데 휘몰이 이게 번개가 원래 옛날에는 오리진이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막 나왔거든요. 아 화피로 바꿨는데 땅껌이 나오네. 극혐이네. 근데 지금 옛날 뽕에 취할 수가 없어서 좀 실망이 있어서 그래요. 야 보호막 좀 있으면 사라진다. 테스트 오픈하면 보통 한 달 이상 가죠. 빨리 끝날 때 최대 빨리 끝난 2주였던 걸로 알아요. 그때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다쳤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아프리카 다음파 합쳐서 100명이야 거의. 쩐다. 와 좋겠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150명에 30명 봤는데 오늘도 30명에 60명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디아 방송 성공한 거 아니냐? 대성 좋구요. 근데 지금 이 세팅은 완전하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더 좋은 세팅값을 찾아내겠죠. 이건 남들이 다 생각했던 거니까. 네.